강원 뉴스입니다.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밥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후원도 줄고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김무령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춘천 옛 도심에 위치한 한 무료급식소. 오전 11시부터 식사가 시작되지만 미리 기다린 사람들로 10분도 지나지 않아 식탁 의자의 3분의 1이 채워집니다. 식판을 받아가는 대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들. 이 동네 거주자는 아니지만 한 끼를 해결하러 30분 거리에서도 옵니다. 삶이 아니죠. 뭐 삶이 아닌 삶을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, 그게 어떤 하나의 희망이었어요. 월, 수, 토, 주 3회 운영 중인데 한 번에 많게는 100명씩,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 1년 사이 이미 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. 매년 식사 인원은 느는데 자원봉사자 수는 많아야 10여 명. 최근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. 지금도 열린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10년 가까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무료급식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한 끼를 3, 4천원 선에서 준비하던 게 최근에는 5천원 정도로 오른 수준입니다. 쌀과 부식 등은 후원을 받고 있지만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이 급식 비용이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에게는 좀 많이 부담이 되죠. 그럼에도 무료 급식소들은 이곳을 찾는 어려운 이웃의 발길에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따뜻한 한 끼 밥을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무료 급식소와 이곳을 찾는 이웃에게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